안녕하세요. 빠르게 찾아온 여름 더위에 힘드셨을 텐데 더위를 잠시 피하기 위한 휴가 시즌에 늦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전라도 천사섬 분재공원에 이어 이번 영상은 암태도 천사대교와 자음도 무한의 다리 그리고 둔장 어촌체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맛있고 푸짐한 전라도 음식도 빠질 수 없겠죠. 전남 목포에서 아패 대교를 건너 신안군 아패도에 도착한 후 서쪽으로 15km 정도 더 가면 천사대교가 나옵니다. 천사대교 들어서기 전 천사의 날개가 있는 멋진 조형물의 포로점이 있는데 천사의 날개가 이름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섬이 천사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천사대교랍니다. 실제로는 나무 없는 섬까지 치면 1025개 정도라고 하네요. 아패도와 암태도를 잇는 7.22km의 천사대교가 놓여서 자음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자라도 다섯 개 섬들이 육지화된 섬이죠. 인천대교, 광안대교, 서해대교 다음으로 네 번째로 긴 다리이며 노선상에 세계적 규모의 사장교와 현수교를 포함한 국내 유일의 해상교량이랍니다. 신안의 관문인 천사대교가 2019년 4월에 개통 후 배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던 시간이 차로 10분이면 가능해져 1년 만에 630만 관광객이 방문했고 신안 무안 진도에 관광객을 끈 명물이죠. 앞으로 15개 섬 모두 연결되면 세계 5대 갯벌과 다도 해상의 풍부한 해산물과 500여 개의 해수욕장과 연계해 연 10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천사대교를 건넌 후 암태면 기동산거리 동백나무 파마머리 벽화는 요즘 핫한 포로존으로 줄지어 사진을 찍는답니다. 자음면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이곳이 유명한 식당인 이름 그대로 명가 밥상이에요. 불고기 백반 시켰는데 관광지인데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상대로 밑반찬이 푸짐하네요. 드디어 자음도 둔장해변 앞에 놓인 무한의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무한의 다리는 무인도인 구미도, 고도, 할미도를 연결하는 총 1004m의 나무로 된 인도교로 난간이 안으로 곡선을 이뤄 무섭지 않고 안락합니다. 구리도로 향하는 다리 아래로 물이 빠진 갯벌이 내려다 보입니다. 물이 빠진 구리도 아래로 잠시 내려가 봤어요.
다시 올라와서 할미도로 이어진 다리를 걸어갑니다.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는 예쁜 파라솔 아래서 시원한 냉커피 마시며 물이 빠진 섬과 멀리 보이는 풍차를 감상해 보았어요. 돌아와서 근처에 있는 둔장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조개잡기 신청했습니다. 껍질만 나왔네요. 빈 껍질이 있는 곳에 조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빈 껍질이라도 있는 곳을 파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보이질 않아서 그만 봐야 되겠어요. 또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있네요. 이상하게 하나 이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하나 나오면 그만 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이상은 안 나오나 봐요. 얘네들도 모여 살질 않나 봐요. 따로 사나 봐요. 20분 정도 7개 잡았어요. 더 많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하느라 많이 못 잡고 그냥 재미로 만족했습니다. 더 재밌게 놀아야죠. 왼발로 갯벌 모래 위를 걷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바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네요. 진짜 상어 나올 것 같고. 조개를 캐는 사람은 몇 팀 있었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네요. 붕괴 해수욕장 북은 붕괴 버스 정류장 앞에 황토읍집을 예쁘게 짓고 있어서 잠깐 구경하고 왔어요. 황토집이 완공되었으면 스테이였을 텐데 아쉽게도 9월에 오픈한답니다. 나무로 창문을 만드는 게 황토집과 한옥의 조합 같습니다. 황토색이 아주 고와요. 정원도 예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마치 문경에 갔던 산과 산 사이 황토 펜션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실내도 살짝 구경했는데 넓고 좋네요. 황토 민박으로 운영하신다니 가을에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영가밥집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둔촌 체험장에서 조개 캐서 칼국수도 끓여 먹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